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마지막 코너로 우리 염승원 부장의 증시 개장 상황 친절한 우리의 친구 염승원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뭐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분위기가 어제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사실 뭐 다들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제 뭐 당연히 좀 뭐 저도 좀 어려웠고 네. 네, 시장이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뭐 네. 그러니까 그냥 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했던 이유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가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뭐 지난 3개월 동안 월간 기준으로 뭐 한 달에 10%씩 올랐으니까 네. 조정 나오는 게 뭐 그건 사실 이상한 게 아니고 두 번째가 이제 많이들 언급됐지만 그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유동성을 갑자기 너무 춘절 앞두고 보통 유동성 회수를 안 네. 하는데 갑자기 좀 회수를 해버리니까 좀 놀랬고 또 FMC에서도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돈은 더 안 푼다고 하니까 또 실망한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결국 이제 많이 얘기하셨지만 그 게임스탑 문제가 아. 뭐 이제 헤지펀드들이 뭐 어제 뭐 전 세계 증시 뭐 돈 다 그러니까 증시에서 다 돈을 뺐다 뭐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헤지펀드가 그거 막으려고? 네, 어제 베트남 증시 한가가 버렸잖아요. 베트남 증시. 아, 거의 전 종목이 다 한가가. 그 정도예요? 베트남이 그 아. 사실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네. 네. 거기는 이제 한가가 7%예요. 네. 그래서 거의 전 종목이 7% 빠져버렸더라고요.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외국인이 아. 이탈해가지고. 그 외국인 중에 상당수가 이제 헤지펀드들이. 네, 일단은 왜냐면 이제 네. 자금 확보를 좀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참 어제 그거 보면서 이게 좀 빈말은 아니구나. 게임스탑이 영향 안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신흥 시장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뭐 게임스탑 문제는 펀더멘탈 이슈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좀 미국의 어떤 이슈가 이제 그 운용 시장에 좀 영향을 준 거라서 어제 좀 진정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일시적인 문제로 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 또 FMC나 뭐 FMC도 뭐 사실 경기 안 좋다고 했기 때문에 긴축할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죠 사실상. 그래서 오히려 이걸 부정적으로 필요 없고 또 인민은행장도 뭐 출구 전략 전혀 고려 안 한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봐보세요. 어제도 중국 금리가 좀 튀더라고요 어제까지는. 그래서 오늘 한번만 더 지켜보시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올라서 부담된 거는 어차피 가격 조정 받으면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조정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추세 하락으로 전환된다 이거보다도 좀 기간 조정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급 나가면 좀 사고 어제 좀 무섭잖아요. 네. 그럴 때 사고 또 오늘 또 올라가면 또 흥분하실 수 있는데 올라갈 땐 사지 마시고 그게 좀 지금 맞는 전략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자 먼저 어떻게 이슈부터 볼까요 아니면 뭐 리포트 아니 뭐 뉴스를 좀 뉴스를 좀 체크해 예, 주시고 뉴스부터 좀 체크해 드리고 오늘 일정하고 예. 일단 오늘 일정은 그 저녁에는 이제 독일 경제 성장률이 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 오늘 갤럭시 S21이 이제 출시가 아, 되는데 오늘이에요? 예. 근데 아. 이미 사전 예약에서 지금 물량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전작보다 한 20% 정도 더 팔렸다고 하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가격이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내에서는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되게 흥행은 한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종료일인데 이거를 계속 연장을 아, 할지 오늘 결정나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요새 조금 그래도 1000명 넘다가 한 500명, 400명대로 일단 줄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조금 풀어줄지 네.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 여부가 일단 결정되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방금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실적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오고 기대보다는 좀 잘 나왔고 뭐 하나금융투자의 그 김경민 연구원이 바로 뭐 보고서를 좀 쓰셨는데
일단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웨스턴 디지털이 그 SSD 낸드 플래시 업체인데 네. 실적 발표하고 11% 지금 시간에 해서 주가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이닉스도 낸드 관련주니까 네. 좀 그건 좀 긍정적이고 이익도 잘 나왔고 D램 가격 올라가고. 근데 다만 부정적인 거는 네. 지금 최근에 마이크론 주가 변동이 지금 너무나 크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미국 반도체 기업도 주가 빠진 게 미중 분쟁 얘기가 좀 나와버렸잖아요. 갑자기 예전에 트럼프 때 그런 것처럼 좀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좀 중국 비중이 좀 높거든요. 삼성보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은 부정적이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반 부정반인데 네. 일단 당분간은 좀 이렇게 이 혼재된 양상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노베이션도 실적 발표했고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는 이제 내일 발표하겠지만 그 캐터필라 실적 발표 좀 주목을 하시면 네.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몇 개만 말씀드리면 요새 계속 그 SK텔레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간지주 회사 네. 이거 전환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이걸 올해 말까지는 그 하이닉스 지분을 30%까지 일단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지분 20% 갖고 있는데 네. 공정거래법이 통과돼가지고 최소 30%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 지주회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SK가 있고 위에 네. 그 밑에 SK텔레콤이 있잖아요. 네. SK텔레콤이 또 그 밑에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그래서. 워낙 커지니까. 네. 근데 하이닉스 지분을 10%를 더 사야 돼요. 법으로 따지면. 근데 10% 사면 10조가 들어가요. 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차라리 SK텔레콤은 인적 분할해가지고 네. 하나는 지주회사, 하나는 이제 사업회사. 사업회사 이제 이쪽으로 보면 되고 지주회사 밑에 이제 하이닉스를 둔 다음에 이 중간 지주회사 있잖아요 SK텔레콤에 네. 이거를 SK랑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애널리스트끼리도 요새 보고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서로 좀 싸우고 있어요. 왜? 한 애널리스트 분은 이거는 SK텔레콤의 엄청난 악재다. 안 좋다. 약간 톤을 좀 낮췄고 또 한 분은 또 오히려 호재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서로 지금 애널리스트끼리도 지금 의견이 좀 갈려가지고 네. 되게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일단 뉴스 나온 걸로 봐서는 다음 달에 공식화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네. 안 하면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지분을 어쨌든 좀 굉장히 많이 또 확보를 해야 되니까 자금 부담이 좀 있어서 네. 일단 인적 분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네.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59분 지나가면서 장이 이제 막 열 네.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일단 오늘은 뭐 굉장히 보죠.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42포인트 네. 네, 일단 급등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7.99포인트 한 973 정도에서 잘 출발을 해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미국 증시도 좀 안정감 찾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조금 오전에는 좀 불안 심리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대부분 지금 하이닉스가 일단 호실적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예상가가 플러스 4% 정도 좀 오른 상태로 시작할 것 같아서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8% 정도 일단 나오고 있고 어제 근데 오늘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딱 한번 훑어봤는데 네. 삼성전자 좀 톤들이 좀 다운됐더라고요. 약간 왜요? 지금 그러니까 1분기가 좀 실적이 저점이다. 대부분 그러니까 아, 4분기보다 1분기? 네, 1분기가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좀 D램 가격 상승에 대한 것도 좀 주가에 조금 반영은 됐잖아요.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톤은 좀 낮추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큰 그림은 좋아지는데 1분기는 좀 실적이 다운된다. 그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일단 SK 케미칼이 한 4% 정도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3% 올랐고 뭐 LG 디스플레이 또 포스코 케미칼 뭐 넷마블 현대차 이런 기업들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지금 강세로 잘 출발해줬고 오늘 하락하는 쪽은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던 금호석유가 최근 어제 급등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6% 정도 하락하고 있고 휠라홀딩스는 그 과징금을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무조사해가지고 한 600억 정도 한 3%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뭐 증권사에서도 코멘트가 나왔지만 보통 이게 과징금대로 다 부과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네. 소송도 하니까. 근데 작년 이익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거니까 올해 실적에는 큰 문제 없다라는 보고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네이버는 뭐 오늘도 좋습니다. 네이버가 1.6%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SK텔레콤도
1.2%. 그리고 KTNG가 사실 어제 좀 올랐잖아요. 네, 담배값 인상. 정세균 네, 국무총리가 결국엔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 또 선을 그었는데 뭐가 정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괜히 나온 얘기 같진 않은데 아무튼 일단은 그런 거 고려한 적 전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답변을 했습니다. 네. 고려한 적. 예, 네, 그래서 다시 이제 KTNG 빠지고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현대위아가 1.5%. 그리고 어제 항공주가 좀 미국에서 올라서 국내도 좀 항공주가 오늘 출발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의류 회사인 그 FNF가 1.9% 정도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종근당도 한 1.7% 정도 네. 약간 좀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출발은 일단은 다 견조한 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좋고요. 특히 오늘 뭐 바이넥스라든가 또 아니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헬릭스미스 같은 바이오 기업들이 일단 출발 좋고, 또 반도체 기업들도 다 괜찮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출발은 좀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분위기들은 좋은데 뭐 네. 아주 뭐 급등하거나 뭐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은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녹십자 넵셀, 녹십자 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뉴스들이 나왔는데 기술 수출 그거 한 2조 원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도 이제 바이오는 워낙 어려워서 이제 뭐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증권사에서 되게 다들 좋게 썼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고형암 타겟이라고 하는데, 고형암이 뭐냐면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고체로 된 암이에요. 뭐 이렇게 폐암, 대장암, 간암 이런 아, 것들. 그러니까 백혈병 같은 거는 그 혈액이잖아요. 네. 그건 이제 약간 액체고 그런 암 말고 고형암을 우리가 이제 다 그 이 고체로 된 암을 네. 고형암이라고 하는데, 이걸 타겟으로 하는 CAR NK 플랫폼을 미국 머크에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했고 이제 요걸 이제 개발을 하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그 아티바랑 기업하고 같이 이전을 했는데, 아티바는 네. 녹십자 홀딩스하고 랩셀이 예전에 미국에 설립한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 이제 법인 설립을 통해서 이제 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NK가 뭐냐면 자연살상 세포라고 합니다. 이게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데 이거 네. 약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 우리 몸에 그 뭐 암세포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이 NK 세포가 이제 딱 그 찍어가지고 그 암세포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살상 세포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기존의 항암제랑 같이 투여를 하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데, 여기 네. CAR은 뭐냐면은 이게 암세포에만 결합하도록 조작된 그 단백질이래요. 그래서 CAR, 어렵네요. NK 좀 어렵긴 한데 네. 아무튼 우리 몸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그걸 타겟해서 그냥 살상한다. 그런 뭐 되게 좋은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인정을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미 기술 수출한 이제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페이트 테라퓨틱스라고 하는데 이 회사 시총이 9조 원입니다. 근데 녹십자 랩셀이 지금 1.2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갭이 있으니까 녹십자 랩셀도 좀 그 정도 가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요즘에 해외는 요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다 요 테마가 맞아요. 있더군요. 네. 네? 효성 TNS인가? 그것도 네. 그렇고. 뭐. 효성 TNC 뭐 네. 효성 TNC, 금호석유. 네. 어? 맞습니다. 그 이등 업체는 9조인데 우린 1조야. 네.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편안해지지. 그 나라랑 차이는 있지만 아니, 너무 차이가 이제 너무 나니까 너무 갭 차이가 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 보고서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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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는 게. 그렇고, 이제 비교 테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차이가 벌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지수 좀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는 21포인트 0.7% 3090까지는 다시 좀 올라온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포인트 968포인트로 지금 그래도 강세 흐름 잘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지금 현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2600억 정도, 코스닥은 500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1400억, 기관은 1200억 정도 매도하면서 뭐 항상 뭐 오전장 흐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오전장은 코스닥 상승 종목이 지금 1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그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 1000개 종목이 올라간다는 건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완화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오늘도 역시 그 골판지 회사들이 뭐 난립니다. 이 골판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녹십자 랩셀 영향으로
뭐 줄기세포라든가 제대혈 관련주들이 또 아니면 면역항암제 이쪽 테마가 오늘 좀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영향으로 오늘 그 반도체 대표 기업들도 일단 출발은 좋고 낸드플래시 관련주 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약하고 반도체가 일단 출발은 좀 전체적으로 괜찮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하는 쪽은 뭐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그 키오스크 이게 그 뭐죠 이 자동화 기기라고 하나요? 이 무인 롯데리아 네, 같은 데 가는 맞아요. 거. 예. 그런 건데 그쪽 테마는 오늘 좀 빠지는데, 근데 이게 그 어제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가 키오스크 사업 뭐 진출한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좀 워낙 큰 회사긴 한데 네. 그쪽 시장 뭐 진출한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인터넷 대표주에서 오늘 카카오는 조금 1.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올랐는데 요 몇 개 업체만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중에 네이버 사옥 차장은 정영진,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좀 전해드리긴 네, 했었고요. 그거는 좀 넘어가고요. 패스하고. 그 일단 뉴스 그 증권사 보고서만 네. 좀 말씀드리면, 요새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우니까 투자 전략 관련된 이제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현대차 증권의 김중원 팀장이 쓴 이제 보고서인데요. 주식시장 조정은 언제 오나 이제 이런 좀 보고서인데 오를 때가 있으면 일단 뭐 당연히 빠질 때도 있으니까 조정은 뭐 언젠가 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조정이 온 거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시점인데, 조정 전까지 뭐 상당한 수익률을 올린다면 우리가 현재 지금 아직은 팔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제 조정을 예상한 시점은 언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네. 그러니까 물가가 정말 좀 위험 수치까지 올라갔을 때 네.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아직은 아니라고 좀 선은 그었고, 코로나가 해소돼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전히 해소가 될 때. 그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백신 효과가 크게 나와야 되겠죠. 백신 효과가 나와서 우리가 경제 생활이 좀 정상화되면 인플레가 좀 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선은 그었고, 그럼 실적 개선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우리 한국은 수출과 동행을 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전년도에 높은 기저효과, 그러니까 정년도 상반기에 수출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수출은 증가한다는 거죠. 일단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그렇게 보면 실적은 상반기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하반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까지 물가는 크게 올라갈 요인은 없고, 또 이런 그 수출도 기저효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너무 조정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주도주는 차화전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뭐 자동차, 화학은 2차전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는 이제 반도체. 요 세 개를 축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이 좀 조정받을 때 좀 비중 확대한다. 뭐 이런 시각이 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흥국증권의 그 변준호 연구원이 쓴 자료인데, 일단 요새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다 게임스탑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FMC보다는 자기가 봤을 때는 게임스톱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좀 투자 심리에 그 FMC가 이게 지속적인 시장 조정 재료로 좀 보기 어렵다고는 해줬고, 왜냐하면 FMC도 지금 긴축을 한다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경기에 대한 진단을 좀 낮추긴 했지만. 유동성은 뭐 계속해서 뭐 늘어나는 거니까요. 근데 네. 이제 일부 종목들이 이제 게임스톱 때문에 뭐 비이성적으로 좀 폭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 변화는 아닌데 네. 이런 이제 그 헤지 펀드들의 자금 분조 문제가 만약에 더 커져 버리면 어제 베트남 증시가 하한가 갔잖아요, 사실상. 그런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 이게 금융이 또 실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비이성적 주가 폭등이 확대될 경우 또 확대가 되면 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버블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FMC에 주목하기보다는 향후에 며칠 정도는 더 게임스톱 주가 이것들이 좀 안정화되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신경 써야 될 변수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좀 언급은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비슷해요. 한국투자증권도 이제 보고서 나왔는데, 일단은 뭐 미국 부양책 협상이 좀 안 되고 있는 게 좀 부담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그 게임스탑의 이 쇼스키즈 이 문제가 좀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게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충격 강도가 이게 만약에 예상보다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비슷한 의견들입니다. 네.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 보고서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요새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좀 기분들이 너무 안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세 군데만 딱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SK증권에서는 일단 은행주 살 준비 하자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지금 은행주 왜 안 가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이익 공유제다. 아니면 또 이제 배당 줄여야 된다. 근데 배당금 아직 결정 안 됐거든요. 근데 조만간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공고는 했어요.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을 줄여라. 일단 공고는 좀 떨어졌고. 그래서 은행주가 지금 올해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증시가 35% 올랐는데 은행주는 겨우 5%밖에 못 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처참합니다, 수익률이. 5%? 네, 5% 올랐어요. 지수가 35% 올랐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제 이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지금 너무나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돈 많이 벌면 눈치 봐야 되는 업종은 참 힘든 거예요. 예. 네? 이게 정부에서 이게 매의 눈으로 이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한국과 달리 미국 은행주는 또 되게 좋았거든요. 네.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자사주 매입 허용해가지고 JP모건 체이스도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역으로 이제 자산 건전성 테스트 결과가 나온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배당은 좀 삭감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미 반영됐고 내년, 그러니까 작년 배당이죠. 작년 배당금에 대해서 20% 삭감이고, 뭐 내년도 배당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어차피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실적이 발표되는 2월 첫째 주까지는 좀 아직도 불안하긴 하지만 그때 이후로 오히려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반영은 됐다. 근데 이제 NH투자증권은 지금 글로벌 평균 배당 성향이 은행들이 50%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의 50%를 배당으로 줘요, 다른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 평균 배당 성향이 원래 낮습니다. 23%. 네. 근데 그 낮은 데서도 더 깎으란 얘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중립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저희 당사의 전배승 연구원이 또 보고서 써줬는데 일단은 만약에 20%로 제한된다고 가정을 하면 예상 평균 배당금이 한 400원 정도 감소를 한대요. 그러면은 작년 말에 배당락 전에 내가 은행주를 갖고 있다고 치면 배당 수익률이 3.5에서 4%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4, 5% 기대하신 분들은 조금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은행주가 안 가는 이유 중에 그런 규제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장이 워낙 뜨거워버리니까 야, 내가 이 장에 지금 은행주 사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선택을 못 받은 거죠. 수급상, 아니 내가 지금 은행주는 천천히 하고 지금 1순위가 은행주는 아니잖아. 이런 거죠, 그죠? 그 사실 은행주 보시는 분들,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카카오뱅크 때문에 이게 경쟁사가 너무 이제 또 잘 나가잖아요. 기존 은행들이 좀 어떻게 보면 매력이 없는 거죠. 네네. 성장 매력이 없는 것도.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일단 반영은 된 것 같고, 한시적 이제 공고 조치가 종료가 되면 다시 이제 전배승 연구원은 만약에 이게 종료가 되고 나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말 기준이죠. 다시 배당 수익률은 또 평균 6%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배당 매력은 충분하니까 오히려 좀 지금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악재가 반영됐다. 그러니까 역발상 측면으로 좀 보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튼 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통업체 매출 동향이 나왔는데 역시 예상하신 대로 12월 달에 매출은 증가했는데 오프라인은 한 4% 정도 빠졌고 온라인이 무려 27%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온 것 같고, 가전과 식품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요. 백화점은 좀 매출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역성장을 했고. 다만 이제 미래에셋 이 연구원 의견은 뭐냐면 오히려 1월 달에는 이제 약간 이제 코로나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오프라인 회복되니까 좀 뭐 편의점이나 백화점주 좀 봐보자, 뭐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뉴스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IPO 주관사를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름 좀 넘어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KB증권이 이제 선정됐고 외국계에서는 모건스탠리가 상장 주관사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TSMC가 이제 그 자동차, 지금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 뉴스 나왔더라고요. 최우선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생산하겠다고 일단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좀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됐었는데 이건 좀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그걸 한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그 헝가리에 있는 이반차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3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배터리? 네, 배터리. 1공장이 7.8기가와트고 2공장이 9기가와트인데 네. 3공장은 10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규모고 유럽에 좀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기업들이 헝가리 많이 갔더라고요. 네, 보니까. 거기가 네? 거기에 그 뭐 가전제품 공장도 많고. IT 공장들이 되게 많이 들어선 것 같아요. 동유럽 중에는 저 폴란드가 제일 네. 가까이 맞아요. 있죠. 오스트리아 바로 옆에 그러니까. LG그룹은 주로 폴란드 쪽에 있고. 네. 폴란드, 헝가리.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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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염블리님과의 네. 시간이 또 끝이 났습니다. 아유, 또 한 주 동안 매우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다음 주도 잘 지켜주셔야 네. 됩니다. 주말에 좀 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주말에 좀 쉬십시오. 그만 좀 보시고. 네. 네. 자, 한 주 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